거의 비올라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게 나오죠. 근데 사실 이게 바이올린이고 아까는 너무 선이 얇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예요. 이 턴테이블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LP판이 생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리니어 트래킹 암으로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얘보다 더 원음에 가깝게 이제 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리니어 트래킹 암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얘보다 얘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 단점을 제거한 암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